혹독한 훈련을 거쳐 활약하던 마약 탐지견은 은퇴할 때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쉽지는 않은데 한 고령 탐지견이 특별한 인연으로 익숙한 품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앞으로 옳지. 한때는 껑충껑충 잘 뛰어오르던 장애물도 이젠 가쁜 숨을 몰아쉴 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꽁꽁 숨겨진 대마초를 한 번에 찾아내는 모습에선 베테랑 마약탐지견의 위용이 느껴집니다. 2009년생으로 인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한 누리는 올해 2월 은퇴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70대가 훌쩍 넘은 탓에 임무 수행이 어려워져서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훈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탐지견들은 외부로 분양이 되는데 누리처럼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분양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 제2의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훈련견 시절을 함께했고 처음으로 팀을 이뤄 일을 했던 세관 직원이 누리를 입양한 겁니다. 같이 처음으로 공항에 올라가서 한 팀으로서 마약도 적발하고 그렇게 정이 많이 든 탐지견이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외로운 오후를 보내는 탐지견을 많이 봐온 만큼 박 씨는 무엇보다 누리가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누리가 특히나 물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물놀이도 할 생각이고 탐지견으로서의 인생은 끝났지만 이제 새롭게 저하고 같이 반려견으로 시작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SBS 박수진입니다.